네, 이번에는 그 버추얼 버튼이라는 예제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버추얼 버튼. 야, 버추얼 버튼. 예, 버튼 컨트롤인데 버추얼이래요. 무슨 소리냐? 예. 무슨 소리인지 직접 이 코드를 제가 예제를 좀 코딩을 안 하고 먼저 열어놨거든요. 예, 버추얼 버튼 예제를 열어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좀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이거를 일단 빌드해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 이제 화면 중간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죠? 버튼. 예, 딱 봐도 버튼이죠? 예, 버튼 맞아요. 누가 봐도 그냥 버튼이구나 할 거예요. 그냥 누르니까 아, 들어가네? 예, 버튼 클릭했다고 뭐 확인도 되고. 그죠? 아, 버튼이구나. 별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이런 거 누른 거나. 예, 그냥 아, 버튼이구나.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이 버튼하고 생긴 모양이 좀 옛날 것 같이 생기긴 했지만, 그죠? 버튼 맞죠? 아닌가요? 예, 버튼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버튼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버추얼이에요. 버튼이 아니에요. 내부를 보면 버튼처럼 보이지만 버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에 별 감흥이 없으신 분도 있고, 좀 충격 아닌 충격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제가 강조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UI 프로그램,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보여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버튼이냐, 아니냐? 아, 그거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UI는 그래요. 이게 진짜 핵심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뭐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이제 한 10년을 했으니 짧진 않잖아요. 그렇게 윈도우 개발 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결국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뭐 이것만 해도, 이 프로그램만 해도,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화이트 보드스럽죠? 예, 뭐 그림판은 아닌 것 같고, 그 색깔 이렇게 바꿔서 뭐 이런 거 쓰고, 예. 제가 보드 쓸 때요, 꼭 색깔을 세 개를 씁니다. 이렇게 깜장색, 파란색. 요게 다 펜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없어서 프로그램 없이 제가 만든 건데, 예. 이게 이제 보드로 보이세요? 예, 보드처럼 보이기는 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햅틱 폰 같은 경우도, 뭐 흔들면 뭐 돌아다니고 앞에서, 그렇죠? 햅틱 센서가 있어서 흔들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뭐 안에 주사위가 구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죠? 실제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그렇게 보인다는데 저걸 어떻게 구현했느냐. 예, 여기에 우리가 왜 GDI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핵심 소스가 어디 있냐면은 이걸 직접 구현을 지금 제가 실습을 하라고 제가 돼 있죠? 근데 뭐 책에도 보면 제가 결과부터 보고 실습을 딱 하라고 이제 해놨어요. 예? 꼭 이제 중요하니까 실습을 해봐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스텝 1이 뭐였냐면, 뷰 클래스를 열어라. 연 다음에, 거기다 이런 거 코딩해라. 이랬거든요. Select. 예, 그러니까 좌표 두 개, 인티저 4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거고요. 그 다음, 불리언 타입 값으로, be clicked. 버튼이 눌렸냐. 그러니까, true, false 저장하려고. 그랬고, 이거를 생성자에서 어떻게 초기화를 했냐면, 예, 이와 같이 초기화를 했어요. 근데 x가 10에 10, 그러니까 왼쪽 상단 좌표죠. 오른쪽 하단이 210에 40이에요. 그죠? 그렇구나. 뭐 그러면 이거 생각 잘 해보시면 뭐냐면 결국 x가 10에 10이에요. 뭐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10에 40. 그럼 한210 여기라고 하고 얘가 한40 된다고 합시다. 그럼 요 네모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요 네모란 뜻이에요. 여기가 10에 10이고, 예, 여기가 210에 예, 40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만한 네모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스텝 2에서는 뭘 했냐면, 왼쪽 버튼 눌렸을 때, 예,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렸을 때, L 버튼 다운 있죠? L 버튼 다운 발생했을 때, 뷰 클래스에서. 여기 뭘 했냐면, Select 클래스에 PT Next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C포인트 객체 있잖아요. 인자로 어떤 좌표를 줘요. 그러면 이 좌표가 이 렉탄에 속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왼쪽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이제 왼쪽 버튼 눌린 위치가 아까 그 만든 렉트 안에, 그러니까 왼쪽 상단이 10에 10에 오른쪽 하단이 210에 40인 그 네모 안에 들어갔냐, 그죠? 거기에 들어갔냐 이 좌표가. 그럼 어떻게 해라? 플래그를 토글해라. 얘가 트루가 있었어요? 펄스 들었겠죠? 펄스를 나다니까 트루 되죠? 그럼 여기로 쏙 트루가 들어가겠죠. 그죠? 아무튼 뭐 토글 시켜라. 토글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라? 리드로 윈도우. 예, 리드로 윈도우를 했는데 리드로 윈도우가 파라미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가 뭐냐면 다시 그릴 윈도우의 영역이에요. 렉트를 줘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뷰 윈도우 전체를 다 다시 그려요. 사실 안 줘도 지금은 뭐별 적이 없는데 일단은 뭐 굳이 다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 버튼만 다시 그려라. 그 버튼이 있는 네모만 리드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이 눌렸냐 눌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뭔가 좀 다른 액션을 취하겠다 뭐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하여튼 리드로 윈도우 함수 부르면 뭐가 발생한다? WM 페인트 그 메시지 핸들러가 동작을 하겠죠.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L 버튼 업을 등동해가 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튼이 떨어졌대요. 버튼이 떨어졌으면 톡을 해라. 버튼이 뗐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예, 그 윈도우 네모를 다시 그려라. 근데 이거 포인트를 안 따졌죠. 그냥 버튼이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다시 그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버튼 밖에서, 그러니까 떼긴 뗐는데 버튼 안쪽에서 L 버튼 업을 했으면 어떻게 해라?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메시지 박스를 찍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메시지 박스 이렇게 찍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WM 페인트입니다. WM 페인트. 그러니까 여러분 책 240페이지, 스텝상으로 네 번째 스텝이 되겠죠.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재미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시스템이 정의한 버튼 색상으로 버튼 역을 칠한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렉트 구조체, 시렉트 객체를 하나 더해가지고 플러스 플러스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플러스 1을 했다라는 게이 네모가 있으면은 이 좌표 있죠? 요걸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1씩 늘렸으니까 여기가 9,9가 되고 여기는 21,41이 되겠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여기로 1픽셀씩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 뭐라냐? 그냥 렉탱글. 네모 그리라 그랬어요. 근데 DC의 기본 속성상 하얀색으로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의 1픽셀 펜을 이용하겠지요. 네모를 그린 후에 예, 요 렉트는 더한 거잖아요. 그죠? 버튼을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만든 거니까 복사색 구성자로 지금 생성이 됐은 거고. 그 다음 이거는 그거 말고 이제 원래 그 네모 상태로 칠을 하는데 재밌는 API가 쓰였어요. getCScholor라는 API가 쓰였는데 이거 뭐 하는 API냐면 요거를 이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어떤 색상이 있는지 여기 인덱스 종류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뭐 버튼 색깔이니 뭐 그림자 색깔부터 시작해서 뭐다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뭐 스태틱 컨트롤 색깔까지 메뉴 색깔은 뭐다 이런 걸다 나와 있어요. 그럼 저게 뭐냐? 여러분들 저 바탕화면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색깔 같은 거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죠. 요런 색깔들, 그죠? 예, 저 색깔을 리턴해줘요. 여기서 설정된 색깔로. 그러니까 테마 같은 거 바꾸면 저 색깔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될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사용자 세팅마다 조금씩 틀려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리턴 받고자 한 거는 컬러인데 버튼 색깔, 버튼 표면 색깔로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냥 그걸로 이 렉트를 칠한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검정색 테두리가 그려진 버튼색으로 돼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함수로 출했는데 드라워 3D 렉트라는 게 있었어요. 3D 렉트 이게 이제 웃긴 거예요. 뭐왜 웃기다는 얘기를 쓰냐면 3D 렉트라는 게 약간 볼록 나와 보인다는 거잖아요. 버튼이 이게 이제 볼록하게 만약에 나와 보이려면 어떻게 이걸 하면 되느냐? 이렇게 네모가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네모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좀 어떻게 움푹 들어가 보입니까? 예, 들어가 보이나요?
그럼 소위 이게 지금 실제 네모가 있어요? 그 네모 상자, 움푹 들어간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빛이 이쪽 방향에 있었다면 이쪽이 검은색이 될 거고, 그죠? 좀이 색깔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 빛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블록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위쪽이 꺼놓고 밑에가 이제 하얗잖아요? 하얀색이 안 되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쏙 들어간 거고, 위에가 하얗고, 밑에가 여기가 까만색이면 어떤 의미예요? 얘가 까면 얘가 볼록 나와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볼록 나온 거 맞죠? 예. 얘는 움푹 들어간 거, 얘는 볼록 나온 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그두 네모가 있을 때, 위쪽, 그 다음 왼쪽 선하고, 오른쪽 아래 선이 세트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는데, 네모를 그리는데, 위쪽 있죠? 왼쪽하고 위에, 네모에. 거기 뭐로 할 거냐면, 컬러의 3D의 라이트 색상. 볼록 나와 보이기 위해서,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밝은색 부분. 근데, 반대로는 어떻게 해라? 예, 섀도우, 그림자 영역 색깔 알아와가지고, 그걸로 칠하라 이거야. 그래서 버튼이 눌러진 거는, 이제 이걸 뒤바꾸면 되죠. 평상시에 볼록 나온 거니까, 위가 밝고, 위하고 왼쪽이, 오른쪽하고 아래가 어둡고, 반대로 위하고 왼쪽이 어두우면 어떻게? 쏙 들어가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색깔도 그래요. 이제 텍스트 배경색도 예, 버튼 색으로 하고, 텍스트 색깔은 버튼에 쓰는 일반적인 색깔로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재미있는 함수가 쓰였는데, 드로우 텍스트라는 함수가 쓰였어요. 그 앞서 여러분이 글자,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로 이제 텍스트아웃 함수하고 탭드 텍스트아웃 함수를 배우셨죠? 근데 그것보다 이거는 좀더 정교한 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는 조금만 미룹시다. 일단은 자 이와 같이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했더니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버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지금 버튼이라고 봐야 될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이지만 버튼은 아니에요. 예. 이래서 이런 거 구현하려고 사실은 여러분 GDI 프로그래밍을 이런 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거 만들려고. 예? GDI 프로그래밍 하셔가지고 뭐 그림판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있죠? 점 그리고 선 그리고 이거. 예, 전부 다 GDI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직접 이렇게 그리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예, 처음엔 진짜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해보면 이제 좀씩 돼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 대부분의 책에서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고 주로 뭘 하느냐. 그냥 그림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예제가 제가 당부하지만 여러분의 발상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제 그러니까 꼭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 원리라는 건뭐 이거죠. 이거 그렇게 보여야 한다. 이걸 아시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고급 UI를 구현할 수 있냐 없냐를 되게 갈라버리는 아주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드로우 텍스트 함수를 좀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예, 드로우 텍스트 함수 예, 전에 요거 잠깐 볼게요. 이거를요, 굉장히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해서 요렇게 이제 확대를 한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색깔들이 요런 게 이렇게 다른 게 보이시죠? 예, 보이세요? 예,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D 렉트 여기 색깔도 여기한테 다른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어디가 이제 어둡고 어디가 밝게 됐냐. 예,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로 얘가 볼록 나와 보이고 들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뭐 착시현상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이러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실제로는 3D가 아닌데 3D처럼 보이는 어떤 효과.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드로우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한 게, 여러분 책, 244페이지에 있어요. 244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사실은 따로 만들었어요. 그 예제를 잠깐 보시면 예제가 그게 뭐냐면 이건 잠깐 놔두고 드로우 텍스트 예제가 뭐냐면은
예, 드로우 데스테이션. 요걸 열어서 좀 보시면은요. 요 안에 보시면은, 예, 여기도 이제 그 핵심 코드는 사실상 뷰 클래스에 들어있죠. 뷰 클래스에 온페인트 함수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잠깐 좀 보시면, 문자를 그려줄 사각형을, 뭐, 요거, 요걸 갖다 fill solid rect, 뭐, 이제 회색으로 채워라 이랬네요. 그 다음 폰트를 만들었어요. 에이리얼로. 폰트 만들고 셀렉트 오브젝트 했죠. 그런 다음에 드로우 텍스트 요 함수 호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DT 워드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어떤 걸 의미하냐 이제 봐야죠. 저게 뭘 의미하는지. 예? 그 지금 잘 보시면은 저게 글씨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뭐 내렸으란 말안 했죠. 근데 이게 여기 칸에 다못 찍히잖아요. 이 네모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밑으로 내렸어 버려요. 근데 이제 저 함수 중에 재미난 게그 246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실 일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이제 우리 아까 버추얼 버튼 예제 보시면 이거가 세트로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DT가 이제 드로우 텍스트고요. 센터 중앙 정렬해라. 네, 중앙 정렬해라. 그 다음에 V 센터가 있어요. 버티컬 센터. 그러니까 수직 수평. 얘는 수평으로 중앙 정렬이고 얘는 수직으로 중앙 정렬인데 요런 거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거 쓰시면은 반드시 싱글 라인으로 같이 쓰셔야 돼요. 싱글 라인. 그러니까 여러 줄로는 이제 안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는데 뭘 이럴 수 있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DT 싱글 라인이네 뭐네 이런 걸 떠나서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제가 직접 슬래시 n을 넣을게요. 역슬래시에는. 그럼 이게 내렸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죠? 무조건 거기서 내려서 써요. 이렇게. 맞죠?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싱글 라인 그려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DT 싱글 라인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오타가 난건 싱글 아 n이 빠졌네요. 아이고 뭐가 빠졌나 했네요. 싱글 라인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여기 슬래시 n 있는데 무시하고 쫙 붙여버리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 제대로 적용 안 되고 예 근데 하여튼 요거는 센터 이제 정렬하시거나 버티컬 센터 정렬하실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문자열이 좀 길어갖고 밑으로 잘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워드 브레이크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라가 된 거고, 예, 슬래시 n을 좀 잠깐 다시 뺄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요거가 재미난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DT and ellipsis가 있어요. 무슨 스타일이냐면, DT and를, 그러니까 문자열의 끝이죠? 문자열의 끝을, 엘립시스 이렇게 하시면 엔드 엘립시스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를 다못 찍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점으로 표시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죠. 여러분 저 주소 경로 같은 거라든지 화나면 안 나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거다 이런 거 구현하시려 그러면 전부 다 드로우 텍스트 함수 이용하셔야 돼요. 예, 진짜 말 그대로 텍스트를 그려요. 예,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각각의 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다 되고요. 이거 이용하시면 네모 딱 주시면 그 렉트 안에서 정렬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일이 예, 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연습 문제 좀 같이 좀 잠깐 볼게요. 여기 뭐 이것은 실습을 위한 문자리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슬래시 n 있죠? 슬래시 t 있죠? 예, 이거 텍스트 아웃으로도 찍어보고 텍스트 아웃으로도 찍어보고 드로우 텍스트로도 해보세요. 예, 이거 한번 하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기왕이면 예, 폰트도 좀 이쁜 걸로 여러분이 좀 한번 바꿔보세요. 예, 뭐 당장 여기 바로 나오죠? 이탈릭체. 예, 폰트 바꿔야지 되죠. 이거 다 밑줄 들어가도 그럴 걸 바꿔봐라. 예. 그 다음에 이 3번이 재밌는데요. XP 스타일의 버튼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아직 버튼 컨트롤 윈도우 다른 법을 안 배웠어요.
근데 요 버추얼 버튼 예제를 복사한 다음에 요렇게 되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되게. 예. 힌트를 드리자면 뭐딴거 붙일 거 없고 라운드 렉트로 여기 예 여기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모를 좀 줄여가지고 요 색깔 좀 바꿔서 예 검정색 말고 좀 요런 오렌지색이나 요런 예 이거 RGB 값 알아내는 거 아마 저기로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버튼 가서 캡처하셔가지고요 그 그림판 같은 걸 이용해서 RGB 값을 찾아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수정하시면 이거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이나 윈도우 탐색기 파일처럼 영역을 드래그하면 해당 영역을 회색으로 채우고 중앙에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는 예제를 작성해봐라. 이거 난이도 좀 높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쉽게 이제 뷰윈도우가 있는데 여기 아무데나 탁 찍어요. 그럼 슉해서 드래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버튼을 뗄거 아니에요. 여기가 드래그가 시작된 지점, 버튼이 떨어진 지점이죠. 그죠? 그럼 좌표가 두개 나왔네요. 그죠? 요 좌표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럼 무슨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예. 드로우 텍스트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 회색으로 칠하는 건, fill solid rect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센터 정렬, 버티컬 센터, 예, 그냥 센터, DT 센터 정렬 하셔가지고, 내 이름 찍으면 되겠죠? 자신의 이름. 예. 3, 4번은 난이도가 제가 높다고 해놨는데, 예. 답을 사실상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앞서 그 드래그 앤 드롭 예제, 예, 그걸 또 참고하셔야 구현이 쉬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하실 때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만 했는데 요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 찍고 이러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밑에 찍고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예.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습 한번 해 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